이어서 제주원 뉴스 고람시민 드럼시민이 방송됩니다. 다들 편안해 지향 제주원 뉴스다. 전국농민의 총연맹 제주도연맹이 불법 농지취득 의심설의 소십여 건을 제주도에 전달하연 결과가 주목되었습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지난 7월부터 농지법 위반 의심설의 90여 건을 제보받아내 이 가운데 40건을 제주도에 전달하였고랜 허염신대양. 이들 농지 대부분은 현지에 살지 않으는 땅주인이거나 체험농장식 농지 쪼개기가 의심되는 토지도 하영 시진고람수다. 이출 후 관련 자료를 전달받은 제주도는 추가 조사를 통하여 위법성이 확인되면 경찰 고발 등의 조치를 허행 고람수다. 장기간 중단되어난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허루벌리 개설러겐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었진 허임수다. 제주도의회는 요호룩이 열린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내 재석 의원 35명 중에 찬성 26명, 반대가 7명, 기권 2명으로 채택되어진 셈이다. 결의안 채택 여부강 별개로 제주도는 관련 부처강 환경오염 저감 방안을 협의한 후제 오는 11월쯤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오다. 결국 이번 결의안 채택을 앞단해 도의회 앞이선 비자림로 공사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들이 충돌을 허머 여전히 갈등 양상을 보였진 셈이다. 제주도가 녹지 국제빙환이 제기한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소송관 관련하여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제주도는 항소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의료법 해석에 돌른 법률적 해석 여지가 이신 것 등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할 사안이래 넘어 상고 이유를 설명하였다. 너문해 10월 1심은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가 정당화된 판단하였은 뒤 너문돌 열린 항소심은 녹지빙환 개설 지연에 대한 귀책 소유가 제주도의 시제 넘어 패소 판결을 늘어났다. 너문의 코로나 증상을 숨겨 제주 여행을 강행한 이른바 강남 모녀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되는 것 담수다. 지난 3일 제주지방법원 민사단독 송현경 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 측은 고의성이 없고 제주도에서 제기한 소송 산정액 또한 터무니없진 고라진 냄사. 경호곡 제주에서 빙환을 찾았을 당시에도 축농증으로 진단을 받았고래 넘어 서울로 돌아간 것도 축농증으로 내음사를 맡으지 못해분한 경험거랜 반박하였진 고람수다. 이에 대하여 원고 측은 다음 변론 기일인 다음 달 22일 고장 피해 산정액을 또시 제출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천여 명을 넘어섰진 고람수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소월 초등학교 소학년부터 고3 재학상고장 5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1,100여 명의 학생이 피해를 경험하였진 냄수다. 피해 유행별로 보면 언어폭력이 진로하고 집단 따돌림과 신체폭력 순으로 나타나신대양 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하겐 고람수다. 그동안 알뜰의 비행장 부지 무상 사용에 부정적이라는 국방부가 입장을 바꾸며 팽화대공원 조성 사업에 청신호가 쌓였진 햄스다. 제주도의회강 국회의원 송재우 의원실에 떠올림인 국방부 박재민 차관강 이영수 공군본부 기획관리 참모부장은 제주도가 요구한 알뜰의 비행장 부지 무상 사용에 대하여 요지금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진 고람스다. 경원한 제주도강 국방부는 조만간 알뜰의 비행장 부지 무상 사용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고장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기로 했다.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질이 생기멍 그동안 진척이 으산한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도 헌층 탄력을 받을 것 담땐 덜고람스다. 어르신 뭐 하시고 계세요? 말축 잡암수다. 뭘 잡고 계시다고요? 말축! 말축은 혹시 메뚜기가 아닌가요? 말축이라고 하는 것은 메뚜기과에 속하는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메뚜기라고 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제주 말축은 표준어 메뚜기에 해당합니다. 말축은 메뚜기과에 속하는 곤충이기 때문에 벌초를 하고 나면 메뚜기 많이 뛰어나옵니다. 그런 상황을 벌초하고 남은 말축 하영나와이 벌초하고 나면 메뚜기 많이 나와 하는 정도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김성아, 엄마 어릴 때는 이런 데서 말축대 엄청 많이 봤었다. 이렇게 활용하는 거 맞나요? 말축대라고 하면 메뚜기가 떼를 지어 나는 모습을 연상하기는 쉽습니다. 떼 지어 다닐지는 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축하영 봐점쩌라든가 아니면 말축하영 못 봐 할 때 하영이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마귀는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곤충이 이름으로서 사마귀라고 하면 제주 사람들은 그것을 곡쥐기 그렇습니다. 앞에 두 다리가 갈퀴처럼 생겨서 긁기에 좋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올 추석 차례 비용이 서인 가족을 기준으로 27만 천 원이 소요될 걸로 조사되었다. 이는 제주상공회의소가 도내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추석 맹질 물가를 조사한 건디양 너무내강 비교험인 4.4%나 오른 거래는 했다. 이번 조사는 26개 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신디양 15개 품목의 가격은 너무내보담 오르고 10개의 품목은 너렸진 고람신디양 가격이 진로 하향 오른 품목은 곶감으로 전년보담 62%나 올랐진 했다. 한진그룹이 코로나19 사태 후에 악화된 재무건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 카로텔을 매각하기로 하였진 고람스다. 관련 업계의 돌룸인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은 지난 1일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 카로텔을 매각하기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진 마심. 제주 카로텔 매각 이유는 수년간 계속된 영업 손실이 결정적인 걸로 알려졌신 디양 한진은 어문의 서월 제주시 연동 사원주택을 매각한 데 이어 서귀포시 토평동 파라다이스 호텔도 매각허진 횟수다. 서귀포시 대정읍에이신 옛 육군 제1훈련소 정문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예고되었다. 육군 제1훈련소 정문은 한국전쟁 당시 신병 양성을 위하여 설립된 훈련소의 입구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한국전쟁 관련 유산으로 평가되었다. 육군 제1훈련소 정문은 축조할 당시 현무안광, 조갱이 껍주꽃 등 재료를 사용하는 등 제주 지역의 특성이 잘 반영되고 형태광 양식도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국방유적의 가치도 시진 평가하였다. 훈련소 정문은 앞으로 30일 동안 각계의 의견 수렴과 헌디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재로 최종 등록될 예정이오다.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성호쿠다 펜한들러십사에